이런 거 이제 뭐야? 팀전 라운드 좀 증가하긴 하네요. 원래 전 5인데 저는 5입니다. 한번더 올라가면 8이네. 2라운드랑 3라운드는 똑같아요. 2라운드, 3라운드는 똑같은데 4라운드가 좀 다르네. 3라운드에서 뭐야, 나 4등이야? 이분한테도 졌어? 아, 이분은 이길 것 같은데. 비잔틴하고 이거 전술 데미지 아니야? 관우가 전술 데미지 들고 있는 이런 분한테 내 진다고? 전적, 아, 전적 나오는구나. 첫 번째 대결. 이분 다 이겼고. 와, 나 짜장보다 짬뽕님한테 졌네. 이게 무슨 일이야? 처음에 무떴고. 아니, 비잔틴 화공을 쓰는, 아, 잠깐만. 와, 4만 총 데미지가 비잔틴 화공 때문에 데미지가 많이 늘어나긴 했나 보다. 그것도 그건데. 이거는 3개 나갔고, 이건 2개 나갔죠. 지금 이거, 운이 없었다고 좀 봐도 상관없, 운이 없었다고 봐도 좀 좋을 것 같아요. 잘안 나갔어. 아, 그리고 울타리 설치해가지고 병사 동원령에서 피를 좀 많이 채우려 그랬는데, 효과 많이 안 됐네. 이게 또 3명 중 2명한테 입히는 거라서. 운이 없었다. 이거 지금 보니까 울타리 설치가 관우한테 안 들어갔나 보네요. 그냥 딱 딜로 가는 게 좋겠다, 이 덱은. 나중에 여기를 전덕으로 바꿀 거예요. 각성이 안돼 있어갖고 이렇게 하는데. 아, 질게 아닌데 졌어. 아, 전쟁의 재앙 네번 썼네. 근데 그런 거에 비해서는 발동을 별로 안 했다, 그죠? 두 번, 세 번, 두번 했네. 아, 나도 아이템 명령 쓸까, 그냥? 실력 높이게? 근데 병사 동원령의 울타리 설치, 이게 PvE에는 좋거든요? PVP 할 때는 요거 바꿔야겠다. 빡딜로 가야겠네. 뭐야? 프리미엄 매치. 갑자기 떴어. 뭐야, 이거? 아, 배팅. 아, 저는. 이거. 오리조 아니잖아. 8강전. 배팅률 100%네요. 이러면 돈 많이 못 벌지 않아? 잠깐만. 아, 이거. 누구한테 걸죠? 이분한테 걸면은 돈 얼마 받죠? 두 배야? 안전하게 두 배? 누구한테 거는지가 안 나오는데? 아, 이렇게 내 선택. 이분한테 걸면은 이것도 두 배인데? 이게 무슨 의미야? 이렇게 되면? 배팅 컨텐츠 오픈. 명예 실버 코인을 지불해 배팅할 수 있습니다. 승자에게 배팅 시 200. 그냥 두배 획득하는 거네. 그럼 여름이한테 올인하겠습니다, 저는. 되게 비슷한데요? 되게 비슷한데, 거의 비슷한데? 이분은 파르티아 전술을 쓰고 계시고, 대신에 이분은 알렉산더에다가 천하통일에다가 설헨의 전설을 쓰고 계신 요 정도가 차이가 있죠. 여름님께 몰빵하겠습니다. 올인. 된 거야? 아, 이분한테도 걸수 있는 거야? 나? 아, 최대 3000까지 걸수 있으니까. 나 지금 6000원 있으니까. 누구한테 걸지 또? 이분이 또 주인님이 97%네.
자, 보자잉. 와, 이분도 같은 덱이네요. 아, 이게 지금 제일 좋은 덱인가 봐. 오케이, 오케이. 자, 여기 몰빵. 선택해야지, 선택해야지. 괜히 97% 100%가 아니야. 3% 누구야? 역배 3%. 요거는 3%가 뭐, 포인트 다 가져가고 이런 게 아니라서, 조건 안전빵에 걸어야 돼. 배당률 막 1.01% 이런 데 걸어야 된다고. 아, 여기 거는 건난 좀, 그런데. 그런 거 아닌가? 포인트, 1500. 3000점 또걸수 있구나. 아, 그래서 갈렸구나. 여기 두개다 이제 3000 다들 걸고, 나머지 3000을 이제 뭐1500, 1500 나눠가지고 걸수 있겠구나. 자, 한번 검사 가봅시다. 숙제 검사 해봅시다. 선덕이 지금 각성이 안돼 있고요. 대신 저랑 덱이 그냥 거의 비슷한데, 비잔틴 화공이 좋은가 봐요. 아, 잠깐만. 비잔틴 화공이 이게 액티브 스킬로 주는 피해 112% 증가 요거 때문에 전술 공격이지만 그리고 60%라는 확률이 높기 때문에 비잔틴 화공을 오히려 레오니다스가 쓴다는 거. 아, 요거 굉장히 또, 뭐 재밌는 부분이네요. 아, 이렇게 한다. 자, 그러면 반대쪽에 킹덤님은 보이면, 아, 잠깐만. 킹덤님은 선덕여왕 마저도 지금 각성이 되어 있는 상태이고, 전쟁의 제왕의 아젠크로 불고 혹시 있는데, 야, 이건 무조건 킹덤님 아니야? 이분은 전쟁의 제왕도 없어. 아, 이거, 킹덤님이 더 높지 않나요? 좋지 않나요? 병력이 T2 기병 18,800대 23,000인데. 야, 이건 난 배팅률 여기다 가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분들이 이걸 잘안본것 같은데. 나이트 명령 데미지 증가 있고, 팔랑크스로 방어 부여. 또좀 밸런스 잘 맞아요. 질량 증가에다가 팔랑크스로, 아군 방어까지 담당하는. 이거 나쁘지 않은데? 잘 짰는데? 덱을 진짜? 이분은, 받는 피해 감소를, 좀 많이 챙겼고, 거기다 힐을 챙겼는데, 제가 봤을 때는 킹덤님입니다. 킹덤님에다가, 제가, 일단은 킹덤님으로 갈 건데, 이거 밑에 좀 볼까요? 이게 왜 제가 킹덤님한테 좋다고 생각하냐면, 존스노우님은 지금, 받는 피해 감소에다가 이런 거, 아까 제가 했던 거 똑같은 건데, 이 덱의 어떤 화력, 자체가 한방한 방이 겁나 세. 그래서 요거는 나쁘지 않겠지만 이 병사 동원령이 힐을 못 따라갈 거야. 내가 봤을 때힐 효율이 떨어져 오히려. 이 병사 동원령은 좋은 때가 뭐냐면 그 짤짤이 딜을 많이 받는 돌격 덱 상대로 정말 좋아요. 일반 공격 자주 받는 그런 거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일단 킹덤님의 한표 포인트는 좀 낮지만 병력도 좀 적지만 해보고 여기 한번 볼까요? 아뇨뜬 있는, 아니, 알렉산더가 있는데, 이덱 뭐야? 아, 이 덱, 예. 잠깐만. 이 덱을 봅시다. 그냥 복사 붙여넣기를 했네요. 복사 붙여넣기인데, 복랑거서 파르티아 전술. 이분 승리의 기원 안 쓰셨네요. 보통 이제 승리의 기원을 많이 쓰시는 것 같아요. 지금 보면은. 뭐, 개인 성향인 것 같아요. 개인 성향이고 선택의 어떤 차이라고 보는데, 쉽지 않네, 쉽지 않네. 일단, 오스만의 검 먼저 쓰고, 아발론의 심장. 설원의 전선. 이건 똑같죠. 설원의 전선, 견고한 성상수. 천하 무적은 안 뽑으셨나 보네, 이것도. 일단은, 요 차이는 복랑거서의 파르티아 전술이냐, 아니면은, 이분은 파르티아 전술에다가 승리의 기원을 쓰고 있는데 진급 차이 보면은 2별, 2.5별 그리고 3별, 2.5별 이분이 좀더 좋고 병력차 1000이 더 높아요. 근데 이 덱은 힘들어 어려워. 왜냐면
스킬을 어떻게 쓰냐에 따라서, 액티브 확률에 따라서, 이순신이 먼저 CC기를 넣냐, 못 넣냐에 따라서 정말 큰 차이가 날것 같습니다. 31.32%가 누가 먼저 터지냐. 저는요, 이러면, 킹덤님한테 일단 2000포인트. 그리고 응애님한테 1000포인트 가겠습니다. 그렇게 생각한 이유가, 흥리의 기원은 확률을 높여줘가지고 이두 개의 확률을 높여주긴 하거든요. 일단, 근데 전법이 두 개이기 때문에, 6개냐, 3개냐의 어떤 차이를 봤을 때는, 그래도 이게 확률이 좀더 높지 않나. 분배가 좀 되니까. 3개 중에 하나는 나가지 않을까라는 생각 좀 들고. 물론 확률을, 계산기를 따져보면 또 다르겠지만. 재밌네요. 근데 이 덱은 진짜 모르겠다. 이 승부는 진짜 어떻게 CC기가 먼저 나가냐에 따라서 차이가 있기 때문에 이건 장담할 수가 없어. 그냥 먼저 잘 쓰는 놈이 이기는 거야. 자, 누가 이기냐 못 이기냐 아니고 운빨이야, 운빨. 운빨이고 요건 좀 상성이라 생각해. 아, 재밌네. 배팅까지 하고 15분 뒤에 나오네요, 결과가. 좀 늦게 나오는데. 킹덤님 믿고 있었다고. 아, 이거 실패했네. 이게 봐봐. 응애님이 배팅률도 높았는데, 이건 확률이야, 이거는. 운이 좋으면은, 이거는 결과는 뒤집힐 수 있는데, 이세 개는 확실하게 제가 봤을 때, 여기가 맞아. 제가 얘기한 대로 그대로 됐죠. 역시나. 배팅에 성공했습니다. 하지만 실패. 이건 근데 500원만 넣었기 때문에, 나쁘지 않아. 아, 여기에 2,000원 넣고요. 제가 1,000원 넣었나요? 아, 좀 손해 큰데? 요건 뭐, 운이니까.